안녕하세요. 이선미 쌤입니다. 우리 오늘은 드디어 3단계 영문법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3단계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단계는 가장 작은 단위인 단어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네 가지만 배웠고 얘네들을 응용해서 계속해서 배울 거라고 첫날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배웠던 그 단어가 명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 동사가 있었죠. 물론 이거보다 더 많지만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고 이렇게 네 개로 정한 게 있죠. 자, 그래서 명사가 하는 역할, 명사의 직업은 바로 뭐였냐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바로 명사가 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형용사가 하는 일은 명사를 꾸며주고 수식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사가 하는 일은 명사 빼고 다 꾸며주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꾸며준다라는 것은 문장에서 제거가 되어도 문장의 구조가 흔들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했고요. 자, 2단계 때 배운 것은 구였으나 사실은 이제 준동사라는 이름으로 배웠죠. 자, 그래서 준동사 중에서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투부정사와 그리고 동명사가 있었습니다.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투부정사와 그리고 분사가 있었고요.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투부정사 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3단계인데요. 3단계는 이제 절이라고 해요. 근데 절이랑 문장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절을 선생님이 이제 주어 동사라고 대충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절이랑 문장, 문장도 다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문장의 차이점이 뭐냐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어가 있고 그리고 삼형식 동사가 왔어요. 삼형식 문장의 동사가 왔어요. 그러면 목적어가 있어야, 이게 삼형식 동사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우리가 말이 되고 그리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하다라는 삼형식 동사를 쓴다고 가정을 하면 나 한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나는 무엇을 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줘야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해 정도는 문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절이라고는 볼 수가 있어서 절은 이렇게 문장보다 큰 단위입니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무엇을 한다라는 완성된 문장이 나왔다고 쳐도 얘도 문장은 절 안에 포함되는 관계니까 문장도 절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요거를 꼭 기억을 해야 우리가 3단계를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이제 3단계 배울 것들을 나열해 드리자면 3단계 일단 이름 시작은 쉬워요. 명사, 절, 그리고 형용사, 절, 그리고 부사, 절입니다. 네, 이렇게 돼요. 네, 선생님이 지금 이제 예문을 이거를 일단 지울게요. 예문을 하나 확인을 하고 넘어갈 건데 한번 보세요. 제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문장을 영작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의 돈이다.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원하는 것은 까지를 주어로 두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가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그의 돈이다 라고 해서 이제 주어를 쓰고 그리고 is his money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I 원하다 want
I want. 나 쓸 거 다 썼어. 그쵸? 나 쓸 거 다 써서 내가 원하다. Is this money?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표를 제가 모르고 찍어버렸지만 찍으려고 했는데 이 문장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게 문제냐면 동사가 두 개예요. 딱 봐도. want가 동사. 그리고 is도 동사. 문장에 이렇게 동사가 두 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의도는 여기까지가 주어거든요. 여기까지가 나는 주어로 할 거예요 라고 하고 싶지만 글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그냥 그 글쓴이의 의도를 다 파악해 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는 명사절이 시작돼서 주어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라는 이제 힌트를 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접속사예요. 접속사.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장과 문장이나 단어나 단어들을 이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문장을 한 대로 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명사절에 배우는 것은 명사절 자체가 아니라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그 접속사가 나왔을 때는